안녕하세요, 롤라예요. 롤라월드의 롤라. 제가 사실 이 드라이브 비디오를 좀 낮에 먼저 찍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긴 주말이고 주말 밤에 너무 입이 심심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려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김에 밤에도 드라이브가 잘 나오는지 한번 시험도 해보고 싶고, 시험용 비디오로 한번 이번에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드라이브 해볼까요? 일단 짧은 드라이브고, 이번에는 그냥 처음 한번 올려보는 비디오라서 길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요집 앞에 있는 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오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일단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스크린을 상태를 보니까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 앞에 있는 마켓에 간다는데, 한국에서는 마트라 그러나요? 마트? 저는 마트라는 말보다 한국에서는 슈퍼라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아무튼 마켓, 여기서는 아무튼 마켓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느냐? 네, 저는 여기 로스앤젤레스, 일명 LA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차 없이 밤에 이동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여기 시간 9시 치고는 사실 오늘 날이 되게 밝네요. 해가 지금 되게 밝아서, 이렇게 해가 좀 밝을 때는 저도 가끔 어렸을 때 걸어 다녔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네요. 사실 한국이었다고 쳐도 이 정도 거리면 걸어갈 만한 거리인 것도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사실 걸어서 여기 마켓에 가본 적은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0분, 15분이면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려나? 한 2배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차로 갔다 오면 다리에 힘을 소모하지 않고 갔다 올수 있으니까 이제 게으른 게 문제죠. 그리고 사실 LA는 한국과는 다르게 치안이 그다지 좋은 지역은 아니라서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LA 사람들이라고 하면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 LA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다른 대중교통이나 많이 걸어 다니는 지역에서는 이제 LA 사람들을 약간 비웃을 때, 집앞 어디를 가던 꼭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하는 그런 조롱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켓에 모아져 있는 곳이 한국의 상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항상 오는 마켓이에요. 사실 LA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켓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은 한인타운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마켓이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가깝고 아이스크림 같은 건 미국 마켓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미국 마켓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문이 닫혔네. 요즘에 해가 길어져서 제가 시간 감각을 잘 몰랐는데 지금 벌써 9시가 넘다 보니까 마켓이 닫을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김이 서려 있는 걸 보니까 벌써 니가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을 하겐다즈에서 뽑아간 걸로 추정입니다. 저는 하겐다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 입맛은 하겐다즈의 그 고급스러움보다는 조금 더 달콤하고 뭔가 다양한 맛이 나는 벤앤젤리가 땡기는 것 같아요. 아, 뭘 먹지? 벤앤젤리는 정말 맛있는 플레이버, 맛있는 이런 맛들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되지? 어? 세라네? 지금 380원? 아, 뭘 먹을까?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맛은 헤이즐넛 맛인데요. 네, 헤이즐넛은 하도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로. 고민이 되네. 이걸로 고르겠어요. 고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이걸로 가자. 되게 금방이죠? 정말 금방이지. 이번 비디오는 좀 시험용으로 시험용이니까 좀 짧은 드라이브로. 지금 6월 초 중반인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확실히 길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카메라에서는 상당히 어둡게 나왔는데 지금 한 시계가 없으면 7시 정도라고 그러니까 다른 뭐 겨울이나 그럴 때 7시 정도라고 해도 눈일 만큼 하늘이 아직 어둡지만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 덥겠죠? LA도 더워요. LA도 항상 더운데 요즘은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해져서 이쪽은 사막이고해서 원래 굉장히 건조하고 더워도 땀이 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 뜨겁다 하는 느낌이 더 강한 지역인데 10년 정도 됐나? 10년까지는 아닌가? 7-8년? 그쯤 전부터는 한국이랑 점점 날씨가 비슷하게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나고 그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날씨가 좀 이상야릇해요. 그래도 한국의 여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면서
공연을 삼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비디오로도 찾아뵐게요. Oh.